스트리트 파이터 2가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후속작 슈퍼 스트리트 파이터 4가 나와 신규 캐릭터 4명이 추가되었는데요. 바로 케미, DJ, 헤이로, 티오코입니다. 케미를 제외하고 기존 캐릭터들보다는 인기가 없습니다. 이번 편은 비인기 캐릭터이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DJ와 티오크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먼저 DJ의 리뷰입니다. Retroflix. DJ는 자메이카 출신이며 본업은 레게 뮤지션입니다. 거기다가 앨범을 낼 때마다 밀리언 셀러를 기록해 뮤지션으로 큰 성공을 거둔 인물인데요. 스트리트 파이터가 된 이유도 새로운 음악 영감을 얻기 위해서이죠. 격투보단 음악을 좋아하며 더 큰 성공을 위해 부업 개념으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설정인 것을 캡콤도 인지했는지 뮤지션이 되기 전 유명 킥복서였다는 새로운 설정이 추가되기도 했죠. 유에게는 진정한 강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본가 캐릭터 중 유일하게 캡콤 US에서 제작한 캐릭터인데요. 태보의 창시자 빌리 블랭커스가 모델입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영화 속에서는 뜬금없이 아이슨의 부하로 등장합니다. 레트로플릭스. 이번엔 티오크입니다. 비인기 캐릭터이지만 꽤나 복잡한 설정을 지니고 있는데요. 아놀드 슈워제네거의 코난 캐릭터를 모티브 하였으며 아메리카 원주민이었지만 단순히 미국 캐릭터가 많아 멕시코 국적으로 바뀌었죠. 티오크의 아버지인 아로요 호크는 뛰어난 전사입니다. 하지만 섀도르의 베가 장군에게 표적이 되었고 마을이 습격당해 주민들이 학살당하는데요. 그럼에도 베가에게 복수를 하지 않고 아들 티오코와 함께 관광객들에게 기념품을 팔고 살았죠. 복수를 하지 않은 이유는 베가가 증오의 기운을 흡수해 더욱 강해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베가는 아로요 호크를 죽이고 티오크를 이용하기 시작하는데요. 증오심을 더욱 키우기 위해 티오크의 연인이던 율리와 같은 부족민이던 노엠벨루를 세뇌시켜 자신의 친위대로 만듭니다. 결국 티오크는 베가에게 복수를 다짐하고 스트리트 파이터가 됩니다. 인디언 성지를 부흥시켜 족장이 되기도 합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4에선 율리가 자유의 몸이 되지만 기억을 잃게 되는데요. 호크는 로즈의 도움으로 율리와 대면하게 되죠. 율리는 모든 기억을 잃고 유일하게 호크만 기억하는 슬픈 엔딩이었지만 스트리트 파이터 5에서 율리가 다시 베가의 친위대로 등장합니다. 티오크의 인기가 워낙 없다 보니 기존 설정을 캡콤에서 무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캡콤은 호크를 교훈으로 삼아 평범한 캐릭터들은 만들지도 않고 개성이 강하고 막장 설정의 캐릭터들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영화에서는 가일의 부하로 나오지만 여기서도 존재감이 없습니다.